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한 정종순 의원에 대해 이틀째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어제 출석 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오늘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불러 재질조사를 벌였습니다. 오늘 오전부터 재개된 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오후 5시 넘어 끝났으며 정 의원은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청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. 검찰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영장은 체포 후 48시간이 도래하는 내일 오전까지 효력을 지닙니다.